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또 많이 담아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강원랜드, 코리아센터,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강원랜드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네 카지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작년 이제 11월쯤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도입이 되면서 효과가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리오프닝 주들의 전망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전 세계 이런 역병에 대한 긴장감이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여행 수요가나 이제 관광 심리가 다시 한번 좀 되살아날 수밖에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 그리고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때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거리두기가 아직 좀 재도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1일 방문자 수가 3천 명 중반대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좀 견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영업시간 회복에 따른 어떤 탄력적 실적 회복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약 15% 정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을 한 19배 정도로 계산을 해본다면 목표가는 기존보다는 한 15% 정도 하향은 되겠지만 목표가향이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승 가치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산업 특성상 굉장히 그 대외 변수만 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리드 타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즉각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 대면 경제가 먼저 풀렸던 미국의 사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현재 미국 로컬 카지노가 이미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회복도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당 배팅 금액에 대한 폭등으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실적이 더 회귀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탄력도와 어떠한 꾸준한 방문객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 회복 등을 우리가 감안해본다면은 지금부터 단기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면은 충분히 네 승산이 있는 자리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심리 회복이 되면 매출도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강원랜드 얘기해 주셨고요. 김시윤 연구원님 현재 보고 계신 종목 뭐가 될까요? 네, 사마 알루미늄 가져와 봤습니다. 뭐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시도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3,20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조정받고 다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리나 아연 같은 원자재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5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수급을 이제 줄이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로 굉장히 적은 비중이지만 이제 시장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세는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선 그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전기차에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70kg보다
많은 평균 250kg의 알루미늄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화학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2차 전지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이지만 이제는 향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개 기업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 경쟁력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이전자 인수로 인해 샌디스크 제품 수입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격 전이가 가능하고 2차 전지 매출 확장 중에 있고 작년에 그 공장 증설에 따라서 앞으로도 실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루미늄, 차량 경량의 필수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알루코도 오늘 지금 시장에서 8% 급등하는 걸 보면 이 차량 경량화와 알루미늄 이런 쪽에 앞으로도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원자재 값 폭등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폐배터리 관련주, MPC도 사실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MPC도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용 기를 특허 개발했다는 이력으로 인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함께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20조,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라든지 전 세계 각국으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본업적으로는 이제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커머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물류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수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본업적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로도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앵코 어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나 맥스트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다는 점 등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는 폐배터리, 두 번째는 물류,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PC 실적도 지금 나쁘진 않고요. 지금 폐배터리 시장 그 관심도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대에 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삼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거래일째 상승분을 켜고 있는데 오늘은 0.3%대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29,2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